안녕하세요. 아, 청옥수님, 다니면 제가 이거 시청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한해 호주 혼대 이 뚜껑가장이 있는데, 요게 우리가 야코랄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차를 넣고 무슨 뭐, 뭐를 뭐,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약 아니면 무슨 먹는 거? 아니면 귀중한 걸 넣는 것 같으니까. 밑에는 이제 걸륨면제로 간지 있었고 상당히 좋아, 이것도. 이것도 걸륨면제고 이거 보시면 알다시피. 이 우리 항상 보면 걸륭대하고 이 걸륭대 요새 있잖아요. 딱새란가 보시다시피 요새 있잖아요. 잘 보시면 참잘 그렸어요. 요 새만 보더라도 우리가 청대 건지 아니면 민국인지 아니면 요즘 현대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 현대방 같으면 이런 새가 안나못 그래요. 왜냐면 도저히 이거는 그 기술자가 이거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 새는 중국 그때는 중국의 그 도자기 하는 분이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공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섬세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진짜, 그, 뭐 그리는 사람, 하공이 뛰어난 기술자 아니면 못 만든다는 거죠. 보면. 너무 잘 그렸죠. 그 대나무 친거 보세요. 우리가 걸륭대 치고도 대나무, 그 다음에 이게, 요 대나무 옆에 꽃이 펴가지고, 보는 반홍으로서 이게 참 그려가지고, 이거 전사 하나도 없어요. 전사 같지만 보세요. 전사 같지만 전사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다시피 전사가 이렇게 보면은, 다 그린 거예요. 보이죠?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전사 같은 게 여기에 있다. 그건 문제 있는 도자기죠. 그건 하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도 전사라도 없애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옹정대국에는 전사도 있었어요. 왜냐면 범람 같은 거지. 요태가 범람 같은 데는 우리가 가족국 같은 거는 저기 뭐야. 예를 들면은 전사를 넣는데요. 왜냐면 그 유리에가 그 유리에다가 유약을 접착하기가 힘들대. 그래가지고 전사를 넣어가지고 그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중국 그 유명한 사람이. 근데 요런 거 혹시 범랑이니 아니면 분체 범랑이니 이렇게 진짜 이 아름다운데 혹시 일도 전사가 있으면 아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분들 그런 것만 보셔도 도자기 이런 거 보면 전사 아니에요. 누가 보면 이거 다 전사 그렇겠죠. 요즘 현대제 같은 거다 전사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나무 친 거하고 요 이런 그 화염 같은 데 밑에 그 휘석정하고는 대나무 전부 다이 새하고는 다 그렸다는 거니까 요런 거는 진짜 우리가 보면은 너무 잘 그렸고 밑 위에는 시문이 그렸는데 시문도 글씨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보면 시문 관지도 이렇게 잘 써야 돼요. 진짜 어설프게 쓴게 아니라 뭐 우경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걸 보여드리려면 이 시문하고 이런 모든 범랑치고도 이 호치고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자꾸 나왔는데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 이름을 썼겠죠. 그 사람을 해가지고 보면은. 뚜껑에도 같이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뚜껑도 이런 게 없으면 그건 문제 있는 도자기라는 거죠. 항상 중국에는 뚜껑하고 그 본체하고 같이 곁들여서 가기 때문에 항상 그 호하고 예를 심문하고 아니면 관지하고는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것만 아셔도 중국 도자기가 좋은 거 나쁜 거를 표시가 나는 거니까 항상 같이 들어가 뚜껑도 요 심문하고 같이 들어가게끔 만들었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가 시청자분들도 아셔가지고 도자기 보면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시문은 제가 뭐 그거는 너무 이 사람들 글씨 잘 써가지고 못 읽고 아무래도 도자기 범람을 잘 보셔가지고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보여드리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이 돌아다니지 않지만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돌아다녔어요. 이런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우리 시가 현장 경례를 가다 보면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아예 도자기가 예전에 90년대 들어온 도자기가 만나기가 힘들죠. 어쩌다가 몇개 만다는 게 있지만은 갈수록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는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중국 도자기 좋은 거는 많이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그 얘기를 했냐면 중국 사람들도 그래. 어설픈 거는 별로라지만 이 가격이 올라간 거는 자기들도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그러니까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싸게 사가려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중국 도자기 좋은 거만 있으면은 그냥 묻어놓고 썩는 것도 아니고 유통기간도 없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기다리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오니까 한번 그렇게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나중에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